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42% 하락한 가운데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 중반에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지수는 0.16%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75% 오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힘들수록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늘 관련된 종목은 BH입니다. 2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현대 컨센서스를 각각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37%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인데요.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북미 고객사 애플의 최상위 모델 판매 호조 그리고 경쟁사의 사업 출소에 따른 점유율 확대 때문입니다. 비수기인 2분기에도 기존 모델향 양호한 공급으로 예년 대비 높은 가동률이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작 준비 물량에 의한 수익성 개선 효과도 극대화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BH의 연간 실적이 하반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실적도 상반기에 이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쟁사 사업 출소에 의한 점유율 확대 효과도 신모델에서는 처음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신모델에도 OLED 패널의 세부 사양이 상향되면서 FPCB 입장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의 패널 공급 차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사 수혜도 BH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BH는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단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프리미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애플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향후에 물량에 대한 변동성이 기존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줄고 있지만 중저가 폰에서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가 폰, 프리미엄 폰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더군다나 지금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 대비 2배 정도 이상 급증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BH가 노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BH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전일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과 대중 관세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일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루머가 돌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빠등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 때문에 차익 실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주가 급등했다는 것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 테슬라 등 성장주들이 업황 악재 기반 속에 기반영됐다는 인식 속에서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성장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한때 1310원을 터치하는 등 환율 급등 배경은 유럽 경기 침체 리스크 발 유로화 약세 그리고 글로벌 달러와 강세에서 기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IMF의 적정 외환 보유액 비중 하회한 가운데 6월 국내 외환 보유액 감소 소식이 원화 환율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적정 외환 보유액은 대외 개방 정도라든지 수출 의존도,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슈 등의 국가 간 고유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보다는 글로벌 달러와 초강세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 보유액 감소라든지 이로 인한 외환 위기 불안감을 갖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약세 요인을 너무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